유시민 사장님께서 노년재단의 업무 인수위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사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장님과 신임 이사장님께 우리 노무현재단의 직원분들이 작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 퇴임 인사는 좀 이상하네. 예, 제가 2014년 3월에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제4대 이사장을 맡아서 내려왔는데 오늘까지 약 한 4년 7개월 정도인데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재단을 잘 이끌어온 직원들에게도 정말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을 다섯 번 했는데 앞에 세 번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추도식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추도식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하는 추도식이라서 작년에는 아주 더 감동적인 추도식이었고 올해도 즐거운 추도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현재단은 5만 4천 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월 만 원씩 내는 후원금으로 재단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간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약 한 70억 정도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개미군단이 튼튼한 후원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후원금들을 모아가지고 노무현 재단 기념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땅도 창덕궁 옆에 아주 좋은 위치를 땅을 사게 되었고 건축 허가도 이제 잘 났습니다. 이제 지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곧 이제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공화에는 김해 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노무현 재단하고 같이 합쳐서 기념관을 짓려고 설계까지 다 끝나고 이제 거기도 건축 허가가 끝나고 그 일대를 지금 세 가구를 더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은 바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드웨어적으로 가장 큰 일이었었는데 잘 마무리가 돼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재단을 우리 유시민 작가에게 넘겨줄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 2002년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가장 잘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공직생활을 잘 해오시고 지금은 아주 자유분방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를 맡게 드리게 돼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일을 맡아서 중요한 일을 또 보람차게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여러 방송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아주 그 방송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신을 많이 하셨는데 재단을 앞으로 잘 맡아서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함께 해온 여러 직원들 그리고 후원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유신인 신임 이사장의 취임 인사입니다. 예, 그 노무현 재단의 다섯 번째 이사장을 맡게 된 유신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링컨 미국 대통령을 존경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속한 대통령이었지만 역사 안에서는 미합중국과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 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이해찬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 또 성원을 보내주셨던 후원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허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재단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과 서울 노무현 센터 건립 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데요.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예,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5만이 훨씬 넘는 후원회원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정성과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책 읽고 글 쓰는 데 쓰던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위임하시는 이해찬 이사님께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 유신민 이사님께 질의응답합니다.
여러 이제 GPS 채널에서 등록하고 이 자리를 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소속하고 떠난 거. 네, 소속은 채널 A 정치도 아니고요. 아, 예. 저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저도 재단을 위해서 봉사해야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사장 한번 해야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좀 여러 사정상 이해산 대표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런 시기에 이제 원하셨고 또 여러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안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사양하는 도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예. 저 코리아타임즈 정치부 국장인데요. 안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자리가 남북 경협이나 여러 가지 교류에 있어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될 텐데 앞으로 후보라든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재단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석에 있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팀,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동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재단의 여러 활동이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또 사회적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손잡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 대통령님을 생각할 때 이분이 생전에 속하셨던 정파를 넘어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지도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소박한 저희 소망이고 또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맞춘 것이고요. 이제 불가피한 사정은 저 말고 이제 맡으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맡으시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을 제가 메인 데가 없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장이라 아 그럼 이 시기에는 내가 맡는 게 도리겠구나 그렇게 해서 맡게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 예 남북 교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차 선언을 합의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재단 차원에서도 남북의 상호 이해를 돈독히 하고 또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작은 기여는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양 당국이 중심이 되어서 잘 해나가겠지만 그 민간의 영역에서 그래도 거둘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좀 보충을 좀 예상이 됩니다. 올해는 11주기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지난 10월 4일, 5일, 6일 날 방문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하고 봉화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국측에다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14 기념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어요. 오늘 다시 공직에 출마하는 일 없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13년에 정규인사하실 때랑 좀 달라진 상황이 있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찬 대표님도 이 유시민 신임 이사장이 다시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출마할 일이
제 인생에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저의 선택이죠. 2013년도에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예,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예, 그렇습니다. 질문도. 그, 한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유시민, 전 작가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동안 한 활동,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작가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저기. 감사한 질문 연장했던 것 같은데,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자리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치동대들이 시간 시대 많이 늘어났고, 이제 시대적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신임의 요소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가능성이 적은지. 아, 예. 기자분 많이 오셨구나. 이제 앞으로, 예, 재단이나 여러 사업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 며칠 언론 보도를 좀 챙겨봤는데요.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다. 뭐 그런 분석들을 기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어떤 상황이 요구할 때도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예, 저는 다시 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다 되신 거죠? 아, 예. 네, MBN의 정규희 기자인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일하셨던 분과 사무실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 유시민 이사장께서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그 정신에 맞춰서 현 정치권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제가 노무현 정신이 뭐냐는 걸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게 다 노무현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뒷부분 질문은 답 안 들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사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 큰 일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신다 했는데 반면에 지난 4년 동안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나 시간이 더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년이 그 서울 10주기인데요 기대감이 좀 있지만 어떤 기회는 들어보시는지 예, 그동안에 뭐 하고 싶은 일이 더 훨씬 많죠. 아까 말씀드린 기념센터나 기념관도 좀 더 일찍 지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땅을 구하고 허가받고 하느라고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늦어진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후원회원들이 이제 5만 4천 명인데 굉장히 많은 후원회원들이 이 맞으면 그 많이 후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예,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 저도 이제 공직을 이제 그만둘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만두면은 그 회원들하고 함께 같이 많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깨어있는 시민이 최후의 보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힘으로 아마 정권 교체까지 다시 이루어서 이 감독이 있는 그런 추도식을 지난해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정신을 길이길이 이렇게 살려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오늘 뭐 노무현재단 운영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은 포괄적으로만 드렸고요. 재단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장학사업부터 시작해서 각종 교육사업, 연대활동, 뭐 남북협력사업에서 여러 갈래로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해왔고, 거기다가 지금 봉하의 기념관과 서울의 센터를 짓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까지 진행해왔습니다. 그 재단으로서는 이 기념관과 센터를 이제 잘 짓는 것이 앞으로 몇 년간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돼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재단의 사업들을 앞으로 더 넓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지금까지 계획해온 것을 잘 살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또 더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제안들은 반영해서 해나갔고요. 재단의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이 대통령 서거 10주기이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단의 기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앞으로 해나가겠으나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확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더 넓게 깊게 자리 잡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재단의 사업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신 것처럼 전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꺼이 껴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야 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사님들과 협의하고 회원들의 또 의견을 잘 들어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더 내실 있게 해나가고 또 필요한 사업들은 새로 열어나가는 그런 쪽으로 재단의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앙뉴스 박표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되셨지만 노회찬 재단도 설립 제안자들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노회찬 재단이 자리 잡기까지 약간 작은 역할이나 도움을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 노회찬 재단과 뭐 협력 사업이나 이런 거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래서 노회찬 재단은 제가 되게 긴 시간을 함께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노회찬 대표가요. 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자로 함께 제가 참여한 것이고, 앞으로도 회원으로 참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사장을 맡아서, 노회찬 재단을 설립하는 일에 뭘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노회찬 재단이 출범하고 나면, 또 함께 뭐 해나갈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기억에 17대 총선 때 고 노회찬 의원께서 처음 국회에 들어오셔서 참여정부 기간에 4년 동안 진보 야당으로서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활동을 했고요. 한 시기에 역사를 공유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김대중 평화재단과도 많은 연대협력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함께 다 고인이 되신 지도자들의 그런 사상과 철학, 그분들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다 된 것 같죠? 예,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견을 마무리하고요. 두 분 계시는 제가 공지사항 하나 좀 전달하겠습니다. 두 분이 결정하시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이해찬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 4일부터 6일까지 14선언 11주년 행사를 평양에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산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이제 그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이 기금을 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재단의 많은 회원분들이 내가낸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런 행사의 의미로 쓰라고 낸 행위라, 그래서 언론에서 자꾸 정부 기금 가지고 간다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재단에 요청한다고 많은 분들이 재단 기금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두 기자님께 제가 복을 드렸고, 또 이 우리 이사님들께 복을 드렸더니 통일부하고 현지에서 농해재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는 민관 합동 행사이기 때문에 재단이 다 부담할 수 없으니 통일부 반, 노무현 재단 반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양 행사에 가서 북측의 상세한 내용 소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곧 공개를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노무현 재단 예산만큼은 회원님들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에서 다 부담한 걸로 해서 정부 세금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을 기회로 해서 수정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